되는 애들은 다 되는 애들인데 대한민국에 양극단이 있어. 주무시는 분 계셔. 또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죠. 이게 필요한 거죠. 이거 가지고 안 돼서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샀어요. 시험 끝났다. 잠을 깨야 말이지. 깨질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런 것까지도 사고. 근데 바로 이 아이, 블로거인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1학년에서 꼴찌인데 꼴찌가 압도적인 꼴찌래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번호 찍으면 꼴찌 절대로 안 하는 거 아시죠? 한 번호 찍으면 절대로 꼴찌 안 하는 거. 근데 이렇게 찍는 애들이 꼴찌 하지. 얘는 그냥 백 찍은 애, 두툼한 백짜리 보통인 거야. 제가 애한테, 야, 그럼 이제 바로 얘 때문에 이거 산 거예요. 중학교 1학년에 너무 코나게 차서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코나게 차냐?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프리카, 저 아프리카 TV BJ 해요. 뭐로?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냐면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이 뭐 국제적인 게임이잖아요. 근데 아프리카 TV 천둥 이내에 들어왔대. 아, 이건 근데 바보가 아닌가. 그러면 재빨리 며칠간 국리를 한 거예요. 얘, 이 아이와 영어를 그냥 방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. 어떻게? 그 다음에, 아, 그래? 내가 중학교에 필요한 800단어 목록을 줄 테니까, 네가 이걸 한번 만들어봐. 그래서 선생님이, 너 유명해지고 싶은 거지? BJ 하면, 선생님이 전국에 보급해 줄게. 그때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저 바쁜데. 그래서 옆에 툭툭 찔러가지고 그냥 한 60개 만들어줬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머 사이에 아주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요. 이거 봐도. 왜?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. 그런데 얘가 2학년 되더니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번에 30점 올랐어요. 엄청 올랐네요. 그런데요 평균이 30 올랐어요. 와, 점도 꼴찌더라고요. 30 올랐어요. 그 애 심리를 다 분석을, 심리를 해보면 뭐냐? 애가 학교에 와서 아프리카 TV에 스타고 이러니까 친구들 볼 때, 에휴, 니들이 나를 알아. 이런 거. 선생님 저를 아세요? 제가 스타거든요. 유튜브 스타인 거 봐요. 그래서 무기력한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그림 사진 보셨죠? 그게 600명 중에 597등 아이예요. 전교 꼴찌란 얘기예요.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아 무기력한 아이가 있다 없다. 학교에 나올 기운이 있어? 그러면 절대 무기력한 거 아니야. 다만 무기력을 가장할 뿐이야. 왜? 졸리운 걸 가장해야 돼. 아니면 시달리자고 선생님한테. 애들이 그래요. 야, 눈이 졸려서 자는 거 아니지? 그럼요. 그럼 어떤 수업 시간에 자? 아침에 와서 시간 걸고 골라서 자죠. 이제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어느 학교를 가시든지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나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좀 오면 다 기운 뻗치는 거예요.